캘리포니아주도 꼴등, LA도 꼴등, 무슨 소리냐?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얘기입니다. 박경화 기자가 성적표 공개합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국 꼴찌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도 LA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캘리포니아 평균치보다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교육연구소가 어제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고등학생들은 과목별 학업 성취도, 졸업률, 대학 진학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국 50개 주 가운데 바닥권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치러진 전국 교육 향상성 평가 결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8학년 학생의 읽기 능력은 전국 50개 주 가운데 47등, 수학 능력은 45등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12학년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입학률은 전국 48위, 졸업률은 66%로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LA 지역 학생들의 성적표는 이보다도 못합니다. 9학년 학생 100명 가운데 단 44명만이 4년 후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4명만이 UC 또는 캘스테이트 계열 진학에 필요한 필수 코스를 패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50개 주에서도 바닥권이라는 캘리포니아 주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당국은 UCLA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잭 오코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원인에 대해 우수 교사들이 지역에 따라 편중된 현상이 심한 데다 소수계 밀집 거주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전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흑인과 라틴계 학생으로 인해서 인종 간 학업 성취도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통합교육군의 과밀학급은 전체 62%로 주 평균보다도 4배가량이 높습니다. 게다가 전체의 13%에 달하는 학교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콩나물 교실이 해결되지 않고 이들을 가르칠 교사마저 부족한 현상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당분간 LA 교육 현실은 전국은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바닥권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박경화입니다.